젠틀몬스터 밀란이 6년 만에 밀란 A라는 타이틀로 새로이 출시하였습니다. 밀란은 젠틀몬스터 뿔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콘 같은 상품으로 지금껏 가장 많이 판매된 뿔테 중 하나인데요. 페이스리프트란 차량이 몇 년 주기로 상품의 일관을 본질적인 색깔을 유지한 채 부분 부분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밀란 A도 기존 밀란과 실루엣이나 결은 같지만 깎아진 두께나 다리 장석 부분에 변화를 준 모습이 시리즈가 연속된다는 의미에서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뿔테의 인기와 함께 다시금 부각돼 매니악한 볼디한 쉐입의 밀란과 새로운 버전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기능과 편안함의 무게를 둔 좀 더 간결한 타입의 밀란 A, 두 모델 모두 놓칠 수 없는 각각의 매력을 갖는 상품이라 어떤 게 더 잘 나갈지 앞으로의 기치가 주목됩니다. 보스턴형 안경의 교과서와 같은 디자인의 부드러운 쉐입으로 클래시컬한 키홀 브릿지를 필두로 두 모델 프론트 디자인은 거의 바뀐 것이 없어 보이는 외관이에요. 뿔테 44에서 46 착용자에게 적합하고 고도수에 적합한 제품이며 엔드피스 끝이 옆으로 길게 늘어진 타입이라 얼굴이 그닥 작지 않아도 무난하게 착용 가능하죠. 눈에 확 띄게 달라진 부분은 양 프론트 장석과 측면의 로고 부분이에요. A는 기존 V자 로고를 숨기고 단정한 샌드위치 장석으로 마감한 모습이죠. 신형 A 상품은 림선 전체적으로 기존 제품보다 현저히 얇게 가공되었고 양다리 부분은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귀에 감아지는 부분은 부피를 확 줄인 듯한 모습이네요. 이 상품은 안경 다리 끝에 마찰을 일으켜 미끄럼 방지하는 빨래판 각인이 들어가 있으며 코패드는 코에 닿는 면적이 넓게 제작되었고 이중 시트를 활용해 안쪽에서는 심이 노출되는 형태예요. 데모 렌즈에는 자이스 블루라이트 처리 렌즈가 들어가 있어 무도수로 착용하시는 분은 프레임만 구매하셔도 됩니다. 무게는 의외로 가느다란 A 상품이 31g으로 4g 더 무거워요. 기호에 따라 다르지만 얼굴이 큰 사람은 도드라진 림선보다 은은한 실루엣이 좋으며 진한 컬러보다는 농도 약한 컬러가 좋으며 얼굴이 작다면 크게 개의치 않는 편이랍니다.